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다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제롱의 탑5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뭐 모르슈트는 많이 다뤘는데 모빌 아머는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롱이 좋아하는 모빌 아머 탑5를 해볼까 합니다. 5위는 바로 빅잠입니다. 아, 빅잠은 거대한 모빌 아머로서 기동자서 건담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도질잡이가 탑승을 해서 조종을 했었으나 역시 아이필드 같은 경우는 날아오는 빔은 막을 수 있지만 빔사벨 자체는 막기 힘들었었는지 빔사벨에 결국 마지막에 파괴되고 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위는 자쿠레로입니다. 자쿠레로 개인적으로는 좀 취향 타는 디자인이죠. 예,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많이 취향을 타나 저는 이 본편에 나온 자쿠레로 말고요 다른 작품에 나온 자쿠레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건프라 빌더즈에 나오는 자쿠레로 비움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네, 자쿠가 덴드로비움처럼 탑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덴드로비움과 대치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와 자쿠레로 멋있다 이랬거든요. 심지어 제품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 미아로밖에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옛날에 구판프라 좀 나오고 모빌 슈트 인액션 나오고 최신 프라론 뭐 본 적도 없고요. 뭐 나올기도 힘들지만 사실 예, 그래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프라 중 하나거든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위는 바로 알바토레. 주역은 바로 나 아레한드로 코너님께서 조종을 하는 모빌아머인데요. 이 안에는 이제 알바 아론까지 탑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뭐 멋진 모습 보여주고 GM필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그랬으나 결국은 실검에 당했다라는 그런 조금 아쉬운 뒤가 남긴 했습니다만 황금의 엄청난 이 위압감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2위는 바로 노예즐입니다. 스타더스트 메모리에 등장을 하는 거대한 모빌 아머인데요. 덴드로비움의 라이벌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제품화도 나온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메카닉 콜렉션이나 아니면은 뭐 건담 콜렉션 같은 걸로 많이 나왔었는데 제대로 된 이제 144분의 1 HG UC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HG UC 덴드로비움은 있는데 노예즐 없거든요. 그리고 1위는 바로 아프사라스 2입니다. MS-08 소대에 등장을 하는 거대 모빌 아머. 모빌 아머로서의 능력으로도 굉장히 출중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 엄청난 덩치, 그리고 자가 비행까지 굉장히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요. 사실 더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인공 커플을 만나게 해준 기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좋아하는 모빌 아머 탑5를 해봤는데요. 모빌 아머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특색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모빌 아머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있지만 전 이렇게 다섯 개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모빌 아머가 좋으신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또 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탑5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빠씨!